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GDP 증가율 상승세는 소폭 감소했지만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전 분기가 모두 서프라이즈라는 점을 기록하면 고려해보면 양호한 성장세는 이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칩 수급 부족에 4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민간 소비는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자동차, LCD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 감소, 4개 분기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